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어제 어린이날 그리고 오늘 비가 왔습니다. 5월 3일 금요일이었어요. 서울 아산병원 진료가 있어서 새벽 일찍이요. 지하철 두 번 갈아타고 2호선 잠실나루 1번 출구로 나가서요. 잠실나루 도착해서 1번 출구로 나가서 서울 아산병원 셔틀버스를 타러 가다가요. 셔틀버스 정류장 앞에 책보고라는 커다란 헌책방과 카페가 있는 걸 보고 오후에 내려오다가 들렀습니다. 아주 전에 기억으로는 아메이라고 하는 다단계 계통의 회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기억이 되었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쾌적했고요. 아치형의 조형물들이 있는데 좌우측으로는 다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운치를 더해 줬습니다. 아치형 책장 안쪽에 창가 쪽으로는 책을 편히 볼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각각의 칸마다는 수십 개의 서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기부를 한 것인지 판매 금액을 가져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었고요. 검색대가 따로 있어서 쉽게 검색도 가능했습니다. 저도 5권을 샀는데 가격은 표지 뒤에 따로 붙어 있어가지고 가늠하기도 좋았습니다. 저는 5권에 29,000원을 지불을 했으니까요.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치형 서점들의 가운데 통로에는 유리보관 전시함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본 책들도 꽤 있었습니다. 시판도 하는데 가격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서적이나 일반 생활 그런 물건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간들만이 세월이 거듭될수록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헛웃음을 지어봤고요. 어느 철학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베 시노부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거울을 문득 보고서 비추어진 거울 속에 본인의 하찮아진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고요. 아직 해보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아주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내 기억 속에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헛웃음을 그냥 치면서요. 이제는 시간의 흐름에 순응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치형 서점 반대편에는요,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었답니다. 안쪽에는 공연이나 좌담을 할수 있는 그런 무대도 있었고요. 요거는 대관을 하는 듯도 했어요. 꽤 많은 시간을 서울 책보고에서 소비를 하면서 크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어쩌면 기쁨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손님들이 꽤 계셨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연구하시는 중년 이상의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아주 젊은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젊은 학생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과 미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차 한잔 하실 겸 서울 책보고를 권해드립니다. 차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라 비교적 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영상 제일 뒤에는 그 안내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안내도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서울 2호선 잠실나루 역에서 1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